블로그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블로그는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이라는 그 네이버 블로그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날로 먹는, 저는 날로 먹는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선생님들, 신규임용 선생님들 중에 체력이 거의 뭐 로봇 수준이 아니면 지금 감당이 좀 쉽지 않아서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돌발 퀴즈. 자, 선생님들 지금 설레이면서 한편으로 두려우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설레임인데 두려움의 비율을, 설레임과 두려움의 비율을 나의 경우는 몇대 몇이다. 자, 생각해 보시고 여기다가 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번 임용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설레임 몇 10, 뭐 2대 8, 7대 3, 5대 5, 6대 4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쓰시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반응도 한번 보세요. 설렘과 두려움 어느 쪽이 더? 3대 7도 나오고 5대 5, 7대 3도 나오고. 자, 이럴 때 제가 요럴 때 쓰시는 게 요런 타이머가 좋아요. 귀엽죠? 요것도 적어 놓으세요. 이거 다이소에 가시면 2,000원이에요. 요거 수업할 때 필수품입니다. 자석 칠판에다 붙여가면서 애들이 무슨 활동할 때 이렇게 쓰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 2대 8. 예, 좋습니다. 네. 아, 5대, 네, 선생님들 어떠세요? 이때 이제 보조 강사 애들이 이제 준반장이 이제 이거를 해서 선생님, 오늘 그 선생님 설문조사의 결과는 몇대 몇이에요? 평균 이렇게 애들이 해줄 수 있겠죠. 그죠? 네. 보니까 평균 5대 5 정도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시고 또 어떤 느낌 드세요? 자, 이렇게 설레임과 두려움이 이렇게 공존하는 이 상태입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떤 느낌 드세요? 한편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나만 쫄아있는 게 아니었네. 이런 그런 위로가 좀 되지 않으세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채팅창을 이제 활용해서 자꾸 이제 학생들에게 뭔가 참여를 유도하는 거,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못 견딥니다. 학생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활동을 시키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팁이죠. 예. 예, 저는 화려한 기술을 선생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아주 선생님들이, 이또 신규 선생님들이 은근 컴맹이 많어. 인정? 은근히 선생님들이 임고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컴퓨터의 그런 고급 지능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케이. 자, 도사로 산다는 거 제목이 좀 거창하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강의의 요점은 설레임과 두려움, 이 비율에서 이 두려움을 잡아먹는 게 뭐냐? 설레임이에요. 그렇죠? 이 설레임이 커지면 두려움이 잠식돼. 그냥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설레임이 더 커지게 할까? 이건 비율의 싸움이거든요. 9대1. 이렇게 비율의 싸움인데, 이 설레임을 키우는 제가 그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35년 동안 교직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퇴임하고 이렇게 주로 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교직에서 하도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이걸 정리를 하고 후배들에게 전해줘야 될것 같아서 주로 책을 많이 쓰고 운동하고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말이 좀 두려우신 말이죠? 애들이 신규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 애들 코가 석자거든요. 예.
오케이. 자, 여기 제가 여기 카톡 요거 안내해 드릴게요. 채팅창으로 요 주소창을 누르고 들어오셔서 경기 중등 새내기 쌤 방, 여기 단톡방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재작년에 2018년부터 운영되어 온 경기 중등 선생님들 새내기 쌤 방입니다. 예, 여기 들어오세요. 그러면 경기도 선생님들의 정서에 맞는 정보가 여기 공유가 되고 있어요. 예, 2018, 3년 전 신규 선생님들부터 여기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또 신학기 돼서 막그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주소 누르고 들어오셔서 요거는 그냥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이 여기 지금 과목에 따라서 여기 이제 이 음악, 미술, 도덕, 윤리, 사회, 역사 이 선생님들은 담임을 맡으신다고 봐야죠. 그렇죠? 담임을 맡으신다고 보면 예, 담임에 관한 담임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학급 경영 단톡방을 만들었고 여기가 2번 방이에요. 1번 방이 3일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1,500명이 다 찼어요. 선생님들 그 단톡방에 오픈 채팅방이 1,500명까지인 거 알고 계시죠? 예, 1번 방은 벌써 다 차버려. 그러니까 2번 방에 지금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것도 비밀번호 없이 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자 들어와 보세요. 예, 삼강중학교 김한비 선생님 들어오세요. 여기는 실명으로 운영이 돼요. 예, 이렇게 아이디를 예, 음악쌤 들어오셨고 채솔님 여기 네,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는 그 선생님 실명과 학교 급별,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 제가 여기 들어오시면 신학기에 담임 맡으신 선생님들 여기저기 가서 막 정보를 얻다 보면 나중엔 뭐가 뭔지도 잘 몰라. 여기서 원스톱 한 군데서. 선생님, 네. 채팅창에 주소 혹시 써 주셨어요? 채팅창에 요거 응, 이 게시글. 아, 이거? 이걸 드릴까? 아, 그럴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게시글은 저희가 보기가 어렵고 아, 채팅창에 주소를 주셔야지 네, 저희가 링크로 오케이. 찾아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요거가 학급 경영 방입니다. 요거 지금 보내드린 게 학급 경영 방이고요. 지금 하루에 수백 아, 개씩 톡이 올라와요. 선생님, 저한테만 보내주셨어요. 모두에게 해주세요. 아, 저런, 모두에게. 아이, 정말,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이, 참나. 요게 지금 학급 경영 2번 방입니다. 아, 학급 경영 2번 방에, 원스톱. 대한민국의 그 학급 운영의 대가들이 여기 지금 멘토로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에 특히 이동일 선생님은 자료의 지존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중등 새내기 쌤방. 그러면 이 방에서 편안하게 휴대폰으로 신학기 준비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기도 선생님 방, 요거는 학급 경영 방.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실 담임 맡고 뭘 해야 되는지 까마득하잖아요. 저기 당장에 애들하고 만났을 때 3월 아마도 교실에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노하우를. 그 다음에, 과목별로도 이렇게 단톡방이 있어요. 이거는 벌써 꽤 오래된 방입니다. 경기도 연수하면서 제가 선생님들과 만든 방인데, 인원이 작게는 한 4, 50명 되는 방도 있고, 많은 방들은 뭐 800명, 900명 되는 방도 있어요. 근데 이 방을 그 당시 처음 만들 때 제가 일반 단톡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소가 따로 일반 단톡방은 주소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카톡을 주셔서 카톡을 저한테 과목 안내해 주시면
제가 그 단톡방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방식이 좀 불편하지만 예, 그런 방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여기 특히 이제 도덕방은 인원이 한 8,900명 정도 되고요. 근데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뭐이 학습 지도안까지 공유되는 수준이고요. 음악도 음악 선생님들이 작년에 비대면 하면서 비대면으로 애들이 합창하는 거, 비대면으로 자기 아이들이 저 악기 연주하는 거, 이런 거, 이런 노하우까지도 정말 자세하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미술 수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요거는 그래서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제 카톡 아이디 ICTSNG를 찾으셔서, 선생님 과목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가 이제 이 오픈 채팅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사 교사방. 근데 이 역사 교사방 요거 주소. 요건 지금 보내드린 게 역사 교사방인데 입장 코드가 0720입니다. 요거는 좀 0720 역사방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자 우선 이야기부터 할게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 중에 미발령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 선생님들은 여기를 눌러보세요. 지금 여기 주소는 요거만 보시려면 미발령 선생님들은 사실은 굉장한 복 받으신 건데, 음악 선생님은 저한테 개인톡을 ICTSONG로 개인톡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발령이 뭐 점수 순인 거 아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분이 좀 언짢으실 텐데, 지금 발령 안 나신 선생님들은 일생일대 최고의 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 이미 임용은 확정된 거잖아요. 근데 임용고시 보느라고 선생님들 얼굴 표정이 지금 경주말 두구닥 이러고 달리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쉬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발령 선생님들 괜히 초조해서 주변에 왜 임고 붙었는데 발령 못 받았냐 이러면 또 쑥스러워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냥 기간제 뭐 시간 사지 마시고 실컷 자기에게 놓으세요. 네. 저는 발령받은 선생님들도 좀 한두 달 놀았으면 좋겠어. 동의? 박수 쳐보세요. 동의하시면 박수. 이게 선생님들이 신규 임용이 돼도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쉴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육감이나 교육부에 요청을 많이 했어요. 임용을 12월에 해달라. 그래야 12월에 학교 발령이 나면 내가 어떤 책을 3월부터 가르칠 것이고 어떤 업무를 맡게 될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한두 달좀푹 쉬어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이 쉬는 시간이 없이 바로 정말 3월에 바로 학교 신장에 이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전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미발령 선생님들은 기죽지 마시고 체력 단련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새로 근무하실 선생님들 번쩍 자 여기를 가셔야 됩니다. 학교는 다녀오셨나요? 네, 좋아요. 아니야. 안 다녀오신, 다녀오신 분, 안 다녀오신 분두 분, 양쪽 다 잘 보세요.
자, 선생님들 다녀오신 선생님들께 여쭐게요. 다녀오신 선생님 중에서 교과서 받아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과서 다 받아오신 분. 다녀왔고, 여기 지금 신 선생님 다녀오셨고 받으셨네. 오케이. 교사용 지도서도 받으셨네. 정말. 네. 좋습니다. 네, 대충 알겠고요. 지금 이 선생님들이 가시면 두 가지를 갖고 오셔야 돼요. 교과서와 뭐 교사용 지도서. 지금 최 선생님은 아직 못 가셨다고 그랬는데, 못 가신 선생님들은 우선 바로 가셔서 교과서하고 교사용 지도서를 빨리 받아올, 종이로 된 거라도, CD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받아서 지금부터, 선생님도 어차피 3월 3일부터 수업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3월 3일부터 수업하시려면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현재 보는 페이지 주소. 제가 임용 선생님들 연수 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임용교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것이겠냐 그랬더니 1위가 학급 운영에 관한 거였어요. 1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학급 운영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단톡방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위가 학부모와의 소통이에요. 신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학부모와 소통하는 비기, 깨알팁, 꿀팁 다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업무처리 방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레이스 방, 무슨 방, 뭐 자유학기제 방, 무슨 방, 무슨 방 다 만들어져 있어요. 방마다 1500명 이렇게 돼. 그럼 선생님들은 거기 들어가셔서 눈팅하고 그냥 자료 받으시고 또 질문하시면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수업 운영은 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고, 여기는 이제 복직교사 연수를 영상으로 만드는 거 여기 있네요. 2017년 뭐 시간 나시면 보시고. 여기 이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르칠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용 지도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꼭 갖고 오시고, 수업 준비할 때도 이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수업 준비 학습지를 만드셔야 돼요. 그건 차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획서, 학교 교육계획서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올해 건안 나왔을 거고, 작년 거라도 받아오시면 그 학교마다 약간 특색, 약간이에요, 약간. 뭐 혁신학교는 더좀 두드러지게 특징이 있겠지만 그 특색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오셔서 선생님만의 빛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가령 뭐 음악 선생님께서 뮤지컬을 잘 하신다든지, 또 사회 선생님이 프로젝트 수업을 잘 하신다든지, 그럴 때이 그냥 자기 그 재능을 묻히지 마시고 학교 교육계획서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 이렇게 아뭐좀어 뭐랄까 그 거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병행해 나가시면 선생님의 재능을 한껏 살리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실 때 반드시 USB나 외장 하드를 가져가셔라. 왜 그러셔야 될까요? 보통 입학식과 담임 시간을 준비해. 질문을?
오리엔테 오케이 첫 시간 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USB나 외장 하드는 왜 가져가셔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신규 선생님들 학교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동교과 선생님들의 학습 자료를 덩어리로 받아오시는 일입니다. 지금 쓰시던 자료 참고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들은 지금 2015 교육 개정 교육 과정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교과서가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 1, 2, 3학년 교재를 한 바퀴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들에게 자료들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3학년을 가르쳐 주셨던 분한테 3학년 자료와 2학년, 1학년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신규 선생님들 오시던 날 제가 아예 USB를 가져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담아서 다 드렸습니다. 내가 만든 건 절대 만들지 마라. 그냥 활용해서 써라. 근데 저 같은 선배 많다, 적다. 썩 많지 않아요. 아직 많지 않아. 네, 맞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마인드 가지고 저는 신규 선생님 오신 날 학교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저는 작년에 그 재작년에 이제 사회과하고 영어과가 오셨길래 교과서, 교사님 지도서를 다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백에다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여간 3월 1일까지 달려 수업 준비 달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요거는 하나 팁인데 만들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지금 2015 교육과 개정 1, 2, 3학년까지 다 나와 있고 게다가 뭐가 작년에 영상 비대면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엄청 올려놨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검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이게 오늘 이번 주 주소 다시 올렸 아이고 주소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주소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요거를 선생님들 컴퓨터에 줄여찾기를 해 두시고 하나하나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설레임이 서서히 이 두려움을 이렇게 잡아먹게 될 겁니다. 네? 그다음 여기 수업 준비하는 시테크. 2주 만에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다. 수업 준비 시테크 여기다가 기존의 자료 검색법 알려드리지만 맞습니다. 아유 이 반장님이 반장님 율곡 1 반장님. 네, 학습 자료 검색하신 비기가요, 단원의 제목에다가 양쪽에 겹다운표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단원의 제목에 겹다운표를 찍으면 그 자료를 영상까지 다 나와요. 선생님들 딸랑딸랑 다 같이 겹다운표 이렇게 기억합시다. 시작! 딸랑딸랑. 네, 딸랑딸랑. 단원의 제목 양쪽에 뭘 찍어라? 겹다운표 찍으시면 다 검색 다 됩니다. 만드실 필요 없어요. 여기 수업 준비 시테크 시테크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가장 선생님들께 염려되는 거는 첫 시간부터 수업이 이렇게 진행될 때 어떤 자신감이 없어 하면 애들 귀신같이 알아버려요. 선생님이 참
일목요연하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학기초에 쫙 오리엔테이션하고 정말 탱크처럼 몰고 가셔야 애들이 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랬지. 제가 신규인 걸 애들한테 말해야 하나요? 안 해야 하나요? 신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업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와 역시 신규 선생님이니까 다르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업 준비 이렇게 하시는 시테크 그리고 팁한 가지. 이맘때는 교무실에 뭐가 있어? 달력, 큰 달력이 있어. 그럼 담임 선생님은 교실에 어차피 큰 달력이 있어야 돼. 큰 달력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급한 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오케이. 요거 재미난 이야기. 경기도 선생님들 얘기인데 2005년도에 제가 경기도 선생님들 신규 연수를 하는데 그때 400명이 그때는 이제 신규 2명하고 여름방학 때 추수 연수가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 그 제가 신규 교사 선생님들 400여 명이 이제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자, 한 학기 동안 경기도 임용 선생님들 그한 학기 동안 지내셨는데, 5점 만점에 만족도가 몇 점이었는지 써주세요. 내가 써달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는 대면 연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들 만족도 몇 점이야? 물어보나 마나지, 지금은. 그죠? 지금은 선생님 5점일 거 아니야. 임용됐는데 뭐 5점이야. 근데 불과? 3, 4, 5, 6, 7. 5개월 만에 만나서 교직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5점 만점에 평균 1.7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당에서, 대형 강당에서 강의하는데 선생님들이 그 결과를 발표하니까 다 한숨을 쉬는 거야. 탄식. 근데 잠시 뒤에 뭔가 안도하는 기색이 보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한 학기 동안. 이제 그래서 이런 경험 때문에 제가 신규 선생님들 멘토링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요거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어요. 요거는 ICT 활용 팁이에요. 요거는 구글 이미지에서 sigh of relief, 안도의 한숨, 그리고 움직이는 이미지를 검색하는 팁이에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오, 아니, GIF는 여기 있고, GIF 앞에. 네.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요. 유사정답 확인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오케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민 선생님, 오, 민 선생님 어떻게 정답을 아셨을까? 네, 여기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제가 비대면 수업하는, 날로 먹는 비대면 수업의 첫 번째 비기예요. 보세요. 파워포인트처럼 날아오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답이, 오롭쇼? 정답이 드래그 하니까 나오네? 자, 선생님들, 제가 대면 수업을 했으면 이런 상품을 좀 드렸을 거야. 맞추면 이거 드렸을 텐데. 자, 이거 지금 애니메이티드에서 정답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정답을 안 보이게 했을까요? 채팅창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맞힌 분께 이 안경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해서? 오, 천재야, 천재. 오, 맞습니다.
이거를 글씨를 쓰고서 흰색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흰 글씨로. 안경 탐나시는구나. 이거 파티 전문점 가면 있어요. 파티 전문점. 이거 저는 파티 전문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귀여운 안경들. 어때요? 귀여운가요? 응. 그래서 아이건 애들이 집에서 졸립잖아. 따뜻한 데서 공부하려면 졸려 죽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래야 아이 우리 선생님, 우리 영어 선생님, 우리 음악 선생님 개웃겨.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개웃겨예요. 개웃겨. 오케이.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게 근데 더 재밌는 거. 이걸 휴대폰에서 누르면 손가락으로 누르면 답이 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 그냥 교과서 본문 이렇게 블로그는 안 좋죠. 카페. 아, 블로그 안 좋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참여가 안 되니까 카페를 만드셔서 카페에다가 카페로 수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아, 준비. 1번의 정답 보겠습니다. 오케이, 애니메이티드 아무개 정답도 맞췄습니다. 현재 화면 링크? 아, 현재 화면 링크요. 개웃겨. 웃기면 산다. 다시. 자, 전제 화면 다시 공유했습니다. 애들하고 수업하실 때도 이렇게 화면 주소를 알려주고, 부지런한 애들은 그냥 부지런하면 답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온다고 애들 탓하지 말고, 제가 보여드릴게. 그 선생님들 중에 애들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막 걱정하시고 이렇게 짜증내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재미있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상품을 주시는 거야. 요거 이렇게 마트, 대형 마트에 가시면 요세개 묶어가지고 얼마게요? 오리건빵 세개 묶어서, 오케이. 큰 마트에 가시면 이걸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세 봉에 1,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애들 집에서 엄마가 사다 주면 안 먹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먹어. 이상해. 그래서 이 얘네들이 답을 할 1,500원, 3,000원, 헐,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저는 이걸 써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반장 있잖아요. 준반장. 준반장이 아무개가 몇개 대답, 아무개 몇개 대답하면 그 다음 주에 대면 수업할 때 이거 건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ADHD 애들 걔네들 먹는 거 엄청 밝혀요. 건빵에 애들이 뿅 가. 다음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경기도 선생님들 좀 제가 퇴임을 하고서 전국으로 강의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곳이 어디야? 보세요, 지도 중에. 1위. 보세요. 정답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낯선행동 관련해서 가장 강의를 많이 한 곳은, 네, 맞습니다. 경기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안산 지역으로 발령 나시는 선생님들, 제가 안산 지역으로 그렇게 많이 가요. 그쪽에 이제 다문화랄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가 봐. 제주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도 아이들은, 제주도는 우리에게는 여행지에 불과하지만, 여행지이지만, 제주도 아이들에게는 걔네들이 사는 어촌이에요. 농어촌. 얘네들이 상당히 또 우울합니다.
미처 몰랐던 얘기지만 오늘 그래서 2번까지 하고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명퇴 신청하는 가장 이유가 학생 생활지도예요. 그리고 지금 신규 임용 선생님들이 첫 해에 그냥 퇴임 신청을 해주는 비용이 점점 높아진다. 그게 왜 그러냐?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비기를 전해드릴게요. 자, 오케이. 2번 문제까지 하겠습니다. 생활교육이 왜 어려졌냐? 왜냐? 2010년까지도 우리나라에선 이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2번 정답. 예. 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 이렇게 매력 있죠? 기억이 납니다. 네. 정답 체크합니다. 체벌. 근데 이 체벌이라는 게 워낙 강력해서 다른 훈육수단이 필요 없잖아요. 애들이 뭐라 그러면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 됐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죄. 아동학대죄. 그리고 벌금형도 받고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 어떻게 이 요즘 아이들 이해할지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5분이고요. 15분 쉬어서 11시 반에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지는 마시고 그냥 화면만 끄고 이렇게 15분간 푹 쉬시고 11시 반에 뵙겠습니다.